지난주에는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당뇨인 분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진단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당뇨병의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당뇨병을 진단할 때 기본 목적은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으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이지만 체내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의 95% 이상, 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내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합니다.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인슐린이 왜 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에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매우 간단한 검사들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혈액검사를 통해서는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 그리고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C펩타이드 수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요당, 케톤요,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뇨병의 진행 정도는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과 관련한 지표인 GOT, GPT, 감마 GPT를 확인하고요.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지방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를 통해 BUN, 크레아티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당뇨인 분들은 혈당 수치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증상과 초기 증상의 차이는 요당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뿐 아니라 소변검사를 통해 요당, 케톤요, 단백뇨를 확인해야 하고 간과 신장 기능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형보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뇨병을 진단할 때는 혈액검사뿐 아니라 소변검사를 통해 요당, 케톤요, 단백뇨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 환자는 주기적으로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추적 검사해야 합니다. 병명만 확인하는 진단에 그치지 말고 내 몸을 전반적으로 진단받고 문제를 찾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